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상증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 중에서 3번과 4번을 좀 보충을 해드린다 그랬죠? 주식 수는 증자를 했으니까 많아지는데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서 유동성이 커지는데 이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가 결국은 시가총액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죠.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태 배운, 저번 주에 배운 무상증자는 뭘 의미합니까?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죠? 그럼 자본의 크기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본의 크기가 안 변하면, 만약에 부채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산 크기 변하겠어요? 안 변하? 안 변하겠죠. 왜? 부채도 변화가 없고, 얘네들이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자본도 변화가 없어요. 자본금만 많아졌지. 그러니까 자산도 변화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안 변한다는 얘기를 이제부터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본금은 액면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액면가가 사실 이 기업이 처음 기업을 문을 열었을 때 최초의 주식 가격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게 자본금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의 기업의 밑천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자본의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은 뭐를 곱하냐면, 주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 액면가로 처음에 있었던 주식이 상장이 돼서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가서 그 시장에서 결정이 된 가격이 주가죠. 그죠? 거기에다가 주식수를 곱한 게 시가총액인데, 그렇다면 이 시가총액은 뭘 의미하냐면, 이 기업의 자산 있죠? 이 자산에 대한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곧 자산에 대한 시장 가치인데, 원래, 그러니까 이게 주식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작동을 하면은 이 기업의 가치인 자산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것이 주식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시가총액도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보세요. 자. 시가총액이 증가하려면 뭐가 커져야 돼? 자산이 커져야 되죠. 그러면 자산이 커지려면 만약에 이 기업이 부채가 고정이 돼 있거나 부채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본이 변해야지 자산도 변할 거 아닙니까? 왜? 부채가 고정돼 있으니까 가령 돈을 이 회사가 좀 많이 벌어서 잉여금이 증가하면 자본이 이만큼 커지겠죠? 잉여금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자산도 이만큼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무상증자는 자본을 이렇게 늘린 거예요? 아니면은 자본금만 늘린 거야? 그렇죠. 잉여금을 그냥 자본금 쪽으로 옮기면서 자본금만 커지고 자본의 크기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의 변화도 없다는 거야? 자산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변화도 없어야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 시가총액을 변하지 않게 하려면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를 늘려놨죠? 그럼 요거를 일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려야지 시가총액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상증자나 증자를 통해서 시가총액을 늘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힘들게 경영하고 일하겠어요? 아니면 계속 증자만 하고 앉아 있겠어? 계속 주식수만 더 늘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어떻게 해? 실질적으로 어떤 자본이나 부채가 변해야지 자산이 변해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증자라는 그걸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번게 아니죠. 안 변한다고.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효율적이 돼서
이 기업의 가치를 주식시장에서 주가로 잘 반영을 한다고 치면은 한번 보세요. 처음에 주식수 만 개로 액면가 천 원으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자본금 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4천만 원 벌었어. 그러니까 자본이 5천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이 자본이 원래 천만 원으로 시작한 게 5천만 잉여금 4천만 원 벌어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나가지고 그 주식시장에 반영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5천 원이 된 거야 이제. 그죠? 그래가지고 주식 수는 여전히 만 개니까 만에다가 5천을 곱해서 시가총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5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본 5천에 시가총액 5천. 그러니까 부채는 없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제가 굉장히 자본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자본의 변화가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여기서 시가총액이 또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자본의 변화에 따라서 파닥파닥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주식수를 만에서 2만으로 늘리는 뭐를 한 거예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무상증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금은 1000에서 2000으로, 잉여금은 4000에서 3000으로 변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잉여금을 어떻게 해요? 자본금으로 1000만 원을 무상증자를 통해서 옮겼어. 그러니까 자본은 그대로 뭡니까? 5000만 원 그대로죠. 그러니까 자본의 크기가 그대로고 우리가 부채가 고정되어 있고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자산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시가총액도 변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가를 5,000원에서 2,500으로 내려줘야지 변하지 않는 시가총액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우리는 주식수를 그냥 두 배로 늘리기 때문에 이걸 5,000원에서 반으로 줄였는데 만약에 증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주식 하나당 뭐 10배를 더 주면 여기 10분의 1로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제가 방금 이 주가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아니면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그치? 주식수를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주가가 5,000원에서 이렇게 2,500원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요거를 5,000원에서 2,500원으로 뭐를 시키냐면 권리락이라는 걸 시켜요. 권리락. 그거는 다음 시간에 권리락에 대해서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리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야지 시가총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볼게요. 자, 4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떨어졌죠? 떨어졌어. 그러면서 더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생겨서 싸졌으니까 좀 사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유동성이 생겨서 주식의 거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죠. 시가총액은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대로라는 거.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대로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무슨 회계 원리나 뭐 그런 전산 회계 뭐 그런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뭐 아주 되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산과 자본, 그 다음에 시가총액, 주식수, 액면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어떻게 얘네들이 쓰이는지를 그냥 한번 봤어요. 아셨죠?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